대체 뭘 숨겨놨길래 허구한 날 거기만 지키고 사냐, 어? 니들 몰라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자식들아. 앉아봐. 너 요새 차정환이랑 사이 안 좋지? 뭔 소리야, 엄마. 나랑 걔는 한 팀이잖아. 한 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. 너 내일 한중수 대신 기념식범 있는 거 알아볼라. 알지. 너네 둘만 빼고 우리 기수 다 경호식 온다이잖아. 응. 근데 차정환이가 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더니 자기도 시켰다는 팀 바꿔달라는데. 그게 정말이야? 그런다. 오, 뭐그래 좋아하노? 내일 너네 그런 분도 있나? 치면서 에이, 삐가리 새끼들. 됐다, 모임 먹어라. 우리 모임 왔는데. 야, 온다. 그 아무 말도 안 했어. 오, 아저씨, 아저씨. 사업 발사님, 사업 발사님. 저 뭐고? 봐라. 뭐? 안 보네. 높네! 아니 저게 그게 아니라요. 사실은 음악이 너무 아름답잖아요. 음악이 너무 좋고. 야, 우영아, 너 어디 아프냐? 음악은요, 뭐 거짓말을 못해요.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투망. 119 불러라. 네, 여보세요. 유튜버인데 미친놈이 살고 있습니다. 대도 않는 소리만. 아니 그게 아니라 노래는 그 마치 뭐랄까 나의 힘이고요. 그리고 노래는 또 나의 삶이고요. 속에서